오늘은 2020년을 빛낸 배당주 다섯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주택건설자재 소매체인 업체죠. 홈디포인데요. 이 홈디포는 올해 코로나19 자택댕이랑 수혜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미국 내 90%의 미국인이 이미 홈디포 매장으로부터 10마일, 그러니까 약 16km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홈디포는 이 새로운 매장을 여는 대신에 기존 매장에 보다 나은 이 전자상거래를 개선하고 또 집중하는 것에 주의를 보였는데요. 주가는 오늘장에서는 0.18% 상승한 270.94달러에 마감을 했고요. 올해 들어서 25% 정도의 상승세를 그렸습니다. 그리고 지난 5년간의 분기별 배당금은 매년 23% 정도를 인상을 했고요. 지난 10년 동안에는 분기별 배당금이 380%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50%의 배당 성향을 갖추고 있어서 성장 여력도 충분한데요. 연간 배당 수익률은 2.17%로 매 분기에 주당 1.5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. 이 올해 코로나19를 겪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이 제품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 주가를 살펴보면 전장 대비 1.82% 상승한 222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. 올해 들어서 38% 이상의 상승세를 그렸습니다. 그리고 배당을 살펴보면 배당 성향은 33.25%이고요. 또 배당 수익률은 1.06%로 낮은 편이었는데요. 그래도 17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왔고 배당금 자체 증가율도 10.45%로 그러니까 매년 10%씩 배당금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연간 배당 수익률은 1%를 조금 넘고요. 매분기 주당 0.56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실적 상장으로 우수한 성적을 냈죠. 바로 나이키인데요. 나이키는 오늘장에서 4.87%, 5% 가까이 상승한 143.97달러에 마감을 했고요. 올해 들어서 37%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그리고 지난달에 이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은 현금 확보를 위한 삭감이나 중단이 있었는데 이때 나이키의 분기별 배당금 12%나 늘렸죠. 그래서 주당 0.275달러를 지불하면서 0.8%의 수익을 올렸습니다. 네, 다음은 캐나다의 송유관 업체인 엠브리지입니다. 이 기업은 캐나다와 미국의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업으로 통하고 있는데요. 이 엠브리지의 특징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매출 감소 위험이 낮으면서도 이 현금 흐름 창출이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잘 버티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주가를 살펴보면요. 오늘장에선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. 1.4% 하락한 32.33달러에 마감을 했고요. 이어서 이 배당을 살펴보면 지난 6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주주 배당을 시행했고요. 특히 지난해에는 배당을 9.8% 인상했는데 현재 분기별 배당금은 0.6525달러를 지급하고 있고요. 연간 수익률은 8%를 기록한 모습입니다. 네, 그리고 올해를 빛낸 배당주 그 마지막은 바로 월마트를 빠뜨릴 수 없겠는데요. 월마트는 이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생필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특히 물품들 중에서도 온라인 식료품 판매가 눈에 띄는 추세를 그렸습니다. 그래서 주가를 살펴보면요. 오늘장에서는 0.01% 상승한 145.96달러에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. 올해 들어서 23% 정도의 이익을 봤습니다. 그리고 배당의 경우는 25년 이상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늘려왔는데요. 연간 배당 수익률은 1.48%고요. 주당 0.54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신콩 브리핑 펄스였습니다.